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요즘 정말로 핫한 차량이죠. 기아의 EV3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기아 EV3 최초 시승 행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EV3에 대한 소식 자세히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배정받은 차량은 A17번 차량이에요. 아이보리 실버 외장 컬러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롱레인지 모델이고 휠은 19인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준비된 모든 시승 차량들의 스펙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휠도 똑같이 19인치고 스탠다드 모델은 없고 롱레인지 모델만 있고요. 이렇게 도열해 있는 모습 보니까 정말 장관입니다. 특히나 이 테일램프가 이렇게 아주 네, 멋지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네, 직접 타보면서 여러분들께 EV3에 대한 소식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기대가 큰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뒷좌석 문은 이렇게 또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죠. 네, 실내는 라이트 그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직접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팩트 SUV답지 않게 일단 요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게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고 EV9처럼 요 가운데에도 공조 디스플레이를 설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중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이 와 이게 소형 SUV가 맞나? 요 가격대에 요런 옵션이 들어가도 되는 건가 싶은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신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도 방금 타가지고 아직 파악은 못했는데 보통 시승차량이 풀옵션으로 준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썬루프도 있고 지금 사운드도 보게 되면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하만카돈 들어가 있는 걸 봤을 때 모든 옵션들을 다 넣어 놓은 것 같습니다. GT라인은 아닙니다. GT라인은 요 3스포크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GT라인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EV3를 산다고 해도 GT라인까지는 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95%까지 충전되어 있거든요. 배터리 양이. 95% 충전되어 있을 때 무려 567km 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롱레인지 19인치 휠 기준으로는 478km 갈 수 있고 롱레인지 17인치 휠 기준으로는 501km로 인정을 받았는데 일단 아직 신차 컨디션이기 때문에 이건 좀 학습이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 트리커미터 상에는 무려 567km 와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저 거의 진짜 국산차 중에서는 가장 긴 거리를 보여주는 그런 차량인데 일단 직접 타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기아 EV3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폭우가 정말로 많이 내리고 있어서 일단 최대한 안전하게 오늘 시승하는 것을 목표로 시승기를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V3는 저도 그렇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시는 순수 전기차이자 컴팩트 SUV 모델입니다. 왜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시냐면 이 차가 소형 SUV인데 실제로 타보면 크기도 정말 넉넉하고요. 그리고 최초로 적용된 기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페달 3.0이라든지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3.0과 같은 최신의 기술들이 많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대기아 제네시스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진보된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EV3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역시나 무려 501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건 17인치 휠 기준이긴 하지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의 스펙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아 EV3는 국내 스탠다드와 롱레인지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스탠다드는 58.3kWh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 롱레인지는 81.4kW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EV3보다 형이라고 볼 수 있는 EV6나 IONIQ5 둘 다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최근에 출시가 되었는데 해당 모델들도 77.4kWh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모델들보다도 크기는 더 작은데 더 큰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것이 EV3의 놀라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EV3를 놀랍게 보시는 부분이 있죠. 커다란 배터리 용량이 탑재됨에 따라서 501km라는 주행거리를 인증을 받게 되었고요. 지금 이 시승 차량은 17인치가 아니라 19인치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78km로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를 인증받았지만 완충했을 때는 55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아까 보여줬어요. 그래서 500km 이상은 19인치 휠을 끼더라도 충분히 주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제가 좀 주행을 많이 해서 76%가 남았는데도 427km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의 국산 전기차 중에서는 가장 멀리 가는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전기차가 EV3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 비가 거의 그쳤습니다. 요즘 날씨를 정말 종잡을 수가 없긴 해요. 그리고 EV3는 국내 세 가지 트림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에어, 어스, GT라인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건 중간에 있는 어스 트림이에요. 그래서 에어가 기본 트림이고 GT라인이 최상위 트림인데 오늘 시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스와 GT라인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어스 트림을 현재 시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롱레인지 19인치 휠이 적용된 어스 트림이고요. 어스 트림에서 모든 옵션이 탑재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번 EV3 같은 경우에는 앞서 출시되었던 전기차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몇 가지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이페달 3.0입니다. 아이페달 3.0이 뭐냐면 아이페달, 즉 원페달 드라이빙입니다. 전기차는 회생제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엑셀에서 발을 떼면 자연스럽게 속도가 줄어들게 되고 그 회생제동이 세기를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핸들 뒤편에 있는 패드시프트를 통해서 더 강하게, 약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EV3 기준으로요, 왼쪽 패드시프트를 당기면 회생제동이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패드시프트를 당기게 되면 회생제동이 더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 기아, 제네시스 전기차에서 원페달 드라이브, 즉 아이페달 모드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이 가장 강한 세기에서만 작동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EV3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회생제동 세기에서도 원페달 드라이브가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회생제동은 레벨 0이 있고요, 레벨 1이 있고, 레벨 2, 레벨 3 이렇게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레벨 3에서만 아이페달 드라이브가 가능했는데 그런데 EV3 같은 경우에는 내가 레벨 2나 레벨 1에서 왼쪽 패드 시프트를 3초 이상 쭉 당기고 있으면 레벨 1에서 아이페달 모드 작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벨 1에서도 원페달 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페달 드라이브를 쓰는 이유는 브레이크를 밟는 횟수를 적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발목에 대한 피로도도 줄어들게 되고 회생제동을 더욱더 유연하게, 능동적으로, 스마트하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고속도로 구간이기 때문에 완전 제동까지 할 수는 없지만 이 원페달 드라이브를 내가 원하는 세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가장 강한 세기에서만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 사용 빈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EV3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세기에서 원페달 드라이브를 쓸 수 있다라는 게 새롭게 적용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3.0이 또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이런 고속도로에서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방금은 왼쪽 패드시프트를 3초 이상 당겼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패드시프트를 3초 이상 쭉 당기게 되면 여기 있는 회생제동에 오토라고 변경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회생제동을 이 차가 알아서 스마트하게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엑셀을 쭉 밟다가 지금 앞에 스타렉스가 있거든요. 쭉 가까이 가다가 엑셀에서 스타렉스가 피하네요. 스타렉스가 피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처럼 가속을 쭉 하는데 지금 앞에 차가 있죠. 그랬을 때 엑셀에서 발을 떼면 쭉 속도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게끔 해줘요. 사실 이거는 이전에 현대기아 제네시스 전기차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EV3가 새롭게 어떤 게 적용이 됐냐면 이전 전기차에서는 사실 이 오토로 하더라도 완전 제동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차랑 너무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내가 직접 브레이크를 밟아야 됐어요. 그런데 EV3에 적용된 3.0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동까지도 지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속 9km 이하에서도 앞차와 너무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완전 속도를 0까지도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차가 굉장히 막히는 구간이어서 완전 정지까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오토로 해놨거든요. 회생제동, 스마트 회생제동 오토로 해놨는데 지금 속도가 5예요. 5고 지금 좀 더 속도를 내보다가 완전 제동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쓰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오토 회생제동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엑셀을 쭉 밟다가 네, 제가 브레이크 안 밟았어요. 지금 브레이크 떼고 있는데 지금 완전 제동까지 이렇게 스마트 회생제동으로 완전 제동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전기차 대비해서는 이렇게 완전 정지까지 되는 게 확실히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진짜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아예 없어요. 지금도 제가 엑셀 살짝 밟았다가 엑셀에서 발만 뗐는데 정지까지 했고 지금 살짝 밟으니까 또 가다가 바로 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똑똑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운전자 대신 해주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써보니까 이 아이페달 3.0, 즉 원페달 드라이브 3.0보다는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3.0이 훨씬 더 운전자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운전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기능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이 오토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고속도로에서는 브레이크 밟을 일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정말 고속도로에서는 엑셀을 쭉 밟다가 앞차랑 좀 가까워진다 싶으면 엑셀만 떼면 이 차가 일정 거리를 유지해줍니다. 지금 뭐 반자율주행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제가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반자율주행을 쓰는 것처럼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전을 이 차가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회생제동에서 또 하나 EV3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보통 내가 회생제동 세기를 뭐 레벨 2 정도로 놓고 시동을 끄면은 다시 리셋이 됩니다. 다른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근데 EV3는 그게 메모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회생제동의 세기가 항상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엄청나게 큰 부분은 아니지만 소소하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내가 회생제동을 또 시동을 걸어서 또 조절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되게 스마트하게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EV3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옵션도 물론 출중합니다. 소형 SUV인걸 감안했을 때 운전석에 앉으면 제가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있는 대화면 듀얼 디스플레이 그리고 EV9처럼 요 가운데 공조 디스플레이까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와 이게 소형 SUV가 맞나? 여기만 딱 사진 찍어가지고 누군가 보여준다면 이게 소형 SUV야 라고 믿지 못할 정도의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비자분들께서 선호하시는 통풍 열선 시트, 뒷좌석 리클라이닝, 반자율주행, 뭐 기타 등등의 옵션들은 웬만한 건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하만 카돈 오디오를 넣을 수 있게 되고 뭐 서라운드 카메라라든지 이제는 요 급의 수입 전기차랑 비교했을 때 전혀 밀리는 부분이 없다. 그리고 제가 약 2주 전에 EV6를 시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승차감, 그 느낌을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EV6랑 비교해보더라도 EV6가 훨씬 더 월등하게 좋다라는 느낌이 크게 안 듭니다. 일단 EV6와의 큰 차이점은 같은 순수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이 GMP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EV3는 전륜구동 기반이고요. EV6, EV9은 후륜구동 기반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로 예를 들면 EV3는 아반떼나 소나타처럼 전륜구동 기반이고 EV6나 EV9은 뭐 제네시스처럼 후륜구동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EV3가 나옴으로 인해서 EV6 판매량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아이오닉5의 판매량에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가 정말 잘 나왔고 그리고 EV3의 승차감 부분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승차감은 EV6와 비교해보더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2주 전에 EV6를 탔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느끼고 있는데 뭐 방지턱을 넘을 때라든지 그리고 고속 이음새 이런 걸 지나갈 때 아니 소형 SUV치고는 승차감이 정말 좋은 편이고 일단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이 무거운 배터리가 엉덩이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거운 하중으로 지면을 눌러주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 뭐 니로나 코나나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등급이 높은 뭐 스포티지나 투싼이랑 비교해보더라도 승차감 부분은 스포티지나 투싼 못지않다. 오히려 그 차량들보다도 더 나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지는 승차감입니다. 그래서 승차감 개선을 위해서 몇 가지 노력했다라고 하는데 뭐 주파수 감음형 밸브도 적용을 했고 뭐 하이드로 G 부싱도 적용을 해서 이 승차감을 높이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 차를 직접 타봤을 때 확실히 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휠이 19인치인데도 불구하고 승차감 부분에서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불쾌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EV3에서 또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이 소음적인 부분입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소음과 진동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도 속도가 고속도로에서 110km가 넘게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앞유리와 옆유리는 다 이중접합 유리로 되어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풍절음도 풍절음이지만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거는 이 그레이드, 세그먼트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훨씬 더 운전자가 체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 자체 그리고 뭐 풍절음 자체 이런 부분들을 이 소형 SUV라는 걸 제가 계속 생각을 하고 타고 있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뭐 내연기관차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중형 SUV급 정도 혹은 그 이상의 소음 차단 능력을 보여준다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EV3의 스티어링 휠의 무게감은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닌데 니로랑 비교했을 때 니로보다는 확실히 좀 묵직한 편입니다. 제가 니로 EV 시승기 전화 드렸을 때 스티어링 휠이 좀 너무 가볍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조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니로보다는 확실히 좀 스티어링 휠이 무겁고, 물론 니로보다는 금액이 높죠. 니로보다는 금액이 높은 뭐 순수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하는 전기차인데, 니로 EV와 이 EV3를 비교했을 때 이 EV3가 니로 EV보다 에너지 밀도가 22%가 더 높고요. 그리고 셀의 비율이 25%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충전 속도는 니로 EV보다 12분을 더 단축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훨씬 더 롱레인지 기준으로는 큰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물론 가격적으로는 EV3가 더 높긴 하지만 니로 EV와는 이제 거의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EV3의 상품성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타면 탈수록 느껴지는 게 동급을 씹어먹는 건 물론이고 이에 위에 급까지도 충분히 넘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EV3의 장점 중에 하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EV6 승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전기차 디자인의 선호도는 현대보다는 기아 쪽이 좀 더 제 성향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5와 EV6 중에서는 제가 EV6가 더 제 취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EV3도 이번에 디자인이 너무 약간 귀염귀염하면서도 너무 그런 귀여운 느낌도 아니고 약간 적당히 각져 있어서 남녀노소 어떤 분들이 보시더라도 디자인 참 잘 나왔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참 예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시승행사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저 앞에 EV3가 있지만 뭐 EV3의 뒷모습, 옆모습, 앞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계속 주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특히나 뒷모습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옆모습도 마음에 들지만 도로에서 봤을 때 저 전기차 참 예쁘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뒷모습은 EV9이랑 정말로 많이 닮아있고, 옆모습은 약간 박시하게 생겼잖아요. 보통 저도 지금 박시한 디자인의 차를 타지만 저는 그런 디자인도 좋아하거든요. 물론 스포티한 느낌도 좋아하지만 아예 박시할 거면은 제대로 박시한 그런 SUV를 타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박시한 디자인의 전기차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저는 GT 라인의 스티어링 휠이 좀 더 제 스타일이긴 합니다. 요 2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그렇게 예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대신에 사용하기엔 좀 편했어요. 이렇게 이쪽에 팔 올려놓고 이렇게 잡고 운전하면은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 3스포크면 여기를 잡고 운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운전하기에는 또 되게 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 코스가 지금 서울숲에서 춘천을 갔다가 춘천에서 다시 서울숲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긴 거리를 왕복하고 있는데 이 반자율주행을 거의 안 썼습니다. 그냥 테스트용으로 한번 써봤는데 이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이 워낙 잘 되고 편하다 보니까 이것만으로도 반자율주행을 쓸 필요 없겠다. 지금 속도를 많이 줄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속도를 줄였어요. 근데 다시 속도를 내진 않습니다. 이게 반자율주행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에요. 뭐 제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세팅해놨으면 속도를 줄였다가 앞차가 속도를 내면은 또 따라 속도를 냈겠지만 이 스마트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내지는 않습니다. 네, 속도를 낼 때는 내가 엑셀을 밟아서 가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EV3 같은 경우에는 이 터치식, 즉 핸즈온 디텍션, HOD가 또 기본 에어트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참 기본 옵션부터 이렇게 잘 넣어주면은 다른 수입 이런 컴팩트 전기차들은 어떡하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터치하면 또 연장이 되거든요. 뭐 반자율주행은 핸들 잡으십시오 라고 해서 터치하면 또 연장이 됩니다. 지금 오른쪽 차선이 없어져서 오른쪽 차들이 지금 타이트하게 낄 것 같은데 잘 인식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인식을 못했어요. 요 정도로 타이트하게 들어오는 거는 인식을 못해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자율주행을 쓰더라도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타이트한 상황, 물론 타이트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항상 신경을 쓰시는 게 안전하게 주행보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아에서 새롭게 출시된 EV3 시승기를 전달 드렸습니다. 일단 옵션적인 부분은 딱 운전해보기 전에 차에 타기만 해도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고, 운전을 해보게 되면 승차감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차적으로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탔을 때는 뒷좌석도 생각보다 넓거든요. 이 밖에서 EV3를 봤을 때는 조금 작아 보이지만 실제 뒤에 탔을 때는 제가 타더라도 뭐 헤드룸이나 레그룸 공간이 좁다라 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앞좌석보다 뒷좌석이 조금 많이 높아요. 시트 포지션이 이게 뭐 멀미를 예방하고 좀 더 뒤에서 봤을 때 시야가 탁 트여 있고 하는 역할도 하게 되지만 저는 그게 살짝 그렇게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개인적인 성향
방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뒷좌석 타보시면 아마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아, 뒤가 확실히 높구나 라고 느껴질 겁니다. 근데 뭐 리클라이닝 각도도 많이 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또 EV3가 동급 전기차 대비해서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타보니까요 다재다능한 컴팩트 전기차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다음 리뷰로는요 익스테리어 컬러랑 내부 옵션 기능 공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EV3 리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